Yo, what's going on, guys? We here reacting to some more New Zips episode 4. They're gonna be shopping, it looks like. The title is Bucket List Shopping. For clothes, I assume. 하면 뭐 하고 싶어? 저희끼리 I think I해외 remember a가는 little bit거? of. 그런데 가면 우리 막 They showed a 여기 갔는데 preview. 막와 여기서 와 이러고 What the fuck? 마음에 들면 그 한강에서 엄청 오래 있잖아요. 진짜 오래 걸려. From what I've seen, oh shit, oh yeah, it is close. From what I've seen, from their style, like in airport photos that I've seen, or like their casual fashion styles, I think Haerin or Minji's style is my favorite. So I'm excited, man. Oh, they're thrifting. Okay. A lot of idols have done content. I like these vintage thrift shops. I think Shu has done it, Fromis9 has done it, and yeah. 약간 futuristic. Futuristic. Dude, they're so pretty, man. God damn. 미션 이군 미션 이게 뭐야? 미래 뉴진스 어? 미래 뉴진스 어우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 뉴진스? 아 어, 귀여워 뉴진스의 미래 같은 오늘 뉴진스는 미래 Traveling to the future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뉴진스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되는 하루를 3 cuts for a cartoon 세 컷에 4 cut wait what? 4 cut cartoons. So like a webtoon kind of. 서로의 카툰을 교환하게 됩니다. 각 멤버의 취향이 담긴 버킷리스트를 골라 카툰을 완성해 주세요. 서로 골라주고 그런 건가? 오케이. 오케이. 판타스틱하게 꾸며줘야겠다. 근데 우리 서로 취향들이 잘 아니까. 나 유상 캐릭터 해 주고 싶어. 누가 먼저 그려 볼까? Dude, their style is so on point. Like, even just what they're wearing now. 저는 진짜 제 버킷리스트에 진짜 맨 꼭대기에 하나거든요. 배낭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Backpacking. 백팩 하나 메고 떠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설레는지. Danielle is so pretty, man. 비행기로 떠나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면서도 A plane? 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To go backpacking. 제가 정한 거는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뭔가 되게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데 조명이 있어야 돼. 어텐션 대용을 해야지. 우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출 생각을 하니까 아, 물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Haven't they already like performed at music festivals? 버킷리스트로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저희 놀아요 라고 하는 장면을 그릴 거예요. I know they performed at the university. 약간 뜬금없게 이번에 그리고 싶었거든요. 제 버킷리스트는 저희 멤버들과 연말에 파티를 하는 건데요. 좀 색다르게, 팬시하게 되게 많이 꾸미고 옷을 고르는 순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진스니까 청바지도 그려줄게요. 잘 밤바다 갑자기 떠나가고 싶었다. 점점점. 자주 갔던 바다를 그려보겠어요. 이 바다 진짜 예뻐요. 뭔가 밤에 가면 느낌이 훨씬 더 있어서 부모님이랑 되게 자주 왔고. 근데 바다 같나? 진짜 Bro, her coloring and her drawing looks like me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멤버 이해하시겠죠? Just the look at the like this bottom right picture, bro. That's like the my elementary school art. Yo, this is oh my god, Haerin. She really drew that. 누가 누구의 버킷리스트를 실현시켜 줄지 지금 뽑아볼까요? 좋아요. 동시에 할까? 그럴까? 동시?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약간 오케이 골랐어. 뭔가 부름이 느껴져. 나도 느껴. 자, on your marks. On your marks. Get set, go. Get set, go. Yay! Yay! 왠지 그러면 나얘 가져갈게. 아 그래요? 아 아니. 확인해 볼까요? I love Honey's outfit, bro. 안 보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잠깐만 저 당감 어디로 가지? The camo shirt, the beanie, I love it. 두껑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오케이. 하하하하. The fuck? 제가 뽑은 헤린이고요. 풀 파티. Danielle got hidden. 팀인 것 같아요. 맞네요. 맞아요. 그렇네. 이거 그냥 혜린이 아니야? 어 너무 잘 그렸다. 잘 그렸죠. 저 표정도 다 다르게 했어. 재밌다. 드레스 코드가 있대. 드레스 코드? 모두 내추럴하면서도 각자 취향이 잘 들어간 옷을 입고 와요. 와 저는 약간 편하면서도 멋있는 옷을 고르고 싶어요. 오케이. 완전 혜린 스타일. 저는 짜잔. 우와. 이 멀리서 봐도 이 글씨 너무 다니지 않나요? 다니 언니죠. 와 너무 잘 그렸다. 그니까요. 완전 너야. 에펠탑 잔디광장 피크닉 타임 보니까 아무래도 파리 여행인 것 같아요. 백패킹. 파리 배낭 여행. 예쁜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맛있는 티를 마신. Sippy sippy some yummy tea. What the fuck? Sippy sippy. 클래식하게 예쁘게 차려입은 느낌으로 좀 따뜻하게. 오, 저 민지가 골랐어요. 뭔가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데 귀여워. 딱 여기 바로 있어요. 유진세 연말 파티. 연말 파티는 무조건 반짝반짝 입어야 되잖아요. 반짝반짝. 평소에 뭐 입지 못하는 옷을 딱 이날에만 입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야. 먼저 화려하게 해줄게. 바로 그거야. 언니 역시 센스. 선물 교환식까지 했어. 저희 멤버들끼리 선물을 진짜 많이 주고받거든요. 사소한 거라도. 근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되게 자주 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그리고 친구들이 포장도 진짜 잘하거든요. 혜린이는 포장보단 약간 심플하게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종이 가방에 넣어줘요. Damn, she put a lot of thought into these drawings, bro. 뭔지 아세요? 멤버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종이 가방에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 혜인이는요 포장을 딱 봐도 누가 봐도 well, what does that mean? 뭔가 약간 어색한데 근데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가 많아요. 이렇게 리본도 달려 있고 땡땡이도 막 있고. Bro, people really like.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Go all out with gift wrapping. Like, is it really that serious? 뒤에서 봐도 혜인이 혜인이 버킷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짜잘한 디테일들이 많은 게 바로 혜인이의 것인 것 같은데요. 페스티벌 느낌인데 맞아요. 보니까 뮤직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혜인이 버킷리스트가 뮤직 페스티벌이니까 화려한데 like a rave outfit. 예쁘게 화려한. 룩을 저 펑키한 룩도 좋아해요. 그것도 예쁠 것 같아. 펑키 좋다. 펑키한 펑키. 오늘 뭔가 되게 땡겨요. 나는 누가 봐도 아니 귀여운 그림체를 봐. 뭔가 소심하면서도 너무 소심하면서도 깜찍하고 귀여운 한영이의 버킷리스트 종이를 제가 뽑았습니다. 포즈 되게 굉장히 잘해. 가을 밤바다로 갑자기 Yo, that drawing is crazy. 너무 한이 언니 드롱. 귀여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차를 That's a car.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야. 달이 떠 있어요. 밤바다. 형이 이렇게 쳐다보고 The stick man. 와, 이해했다. 그러니까 너무 춥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읽어주세요, 언니가. 밤에 노을 보고 시원한 바다의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오케이. 잘 제가 코디해 줄게요. 오 마이 갓. 우리 쇼핑하러? 구경하러. Alright, let's see. 안녕, 좀 이따 봐. Let's see what fits they make.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다니 같은데? 이거 한이 언니 같아. 당장 챙겨. 그냥 찰떡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Oh, what? They can, okay? Oh my gosh, they can pick for themselves. They can already find it. 이거 봐봐요. 저 에펠탑을 찾았어요. 이거 다니를 위한 거 아닌가? 뭔가 저는 다니가 좀 더 클래식한 프랑스 무드를 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Oh my gosh. 짜잔. 귀엽죠?
찬이가 약간 카페에 있는 느낌을 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찬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찬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떡해. 아, 뭔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응? 예쁜데? 응? 언니? 예쁜데? 뭐가 있을까?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연말은 댄스. Bro, I seriously love Honey's outfit right now. 오, 이것도 반짝반짝 되는 잠바를 찾았어. 어때 이거?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바로 너무. 이 핑크 치마 왜 이렇게 예뻐요? 약간 좀 캐주얼한 연말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핑크 치마랑 velvet tank top. Velvet tank top. 약간 원피스 느낌도 좋고. 예쁜 원피스 어디 있을까요? 약간 민지 연말 파티가 빨간색이 잘 보이겠죠? 약간 주인공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야. Oh my gosh. The cheetah print or the leopard print. 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한이 언니는 내 빵바지를 되게 찾을 것 같은요? 내 빵바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 여긴 약간 내 빵바지 아니야. 여긴 아니다. 근데 이건 약간 내 스타일인데. Flannel. Oh my gosh. 마음에 드는 것 찾았어. 갑자기 나 입고 싶어.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귀여운데. They just shop it for themselves at this point. 오 마이 갓.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엽죠. 정신 차려. 한이 언니 걸 골라야 돼. 찾았다. 제가 멜빵 바지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여기. 멜빵 바지 완전 편하죠. 이게 한이 언니한테 핏이 괜찮을라나? 잠깐만. 좀 많이 길. 오. 이거다. 이거 담자. Will it fit? 너무 귀여운데? 그죠? 언니 취향이죠? That looks hella baggy. 갖고 싶은데요? 잠깐만 이거 나도 근데 마음에 들어. 이거 한이 언니 입혀준 다음에 내가 사야겠다. 뻥이에요? 보셨어요? It's snatching him. 보셨어요?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아 너무 예쁜 게 많다 근데. 못 고르겠어. 잠깐만. 나 이거 입고 싶어. 내 코너에 담아 놓을래. 혜인. 난 이거 입고 혜인. 싶어. 혜린이 언니. 네. 내가 입고 싶은 거 여기다 하나 걸어놨어요. 꼭 입혀주세요. 좋아요. 뮤직 페스티벌? 좀 더 화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펑키한 룩도 좋아해요. 혜인이 펑키. 펑키한 느낌. 뮤직 페스티벌. Dude, I don't even know what music festival clothes are. Like, I won't be going to those. 체크는 아닌 것 같고, 셔츠는 아닌 것 같고. 잠깐만. 마음이 급해지네. That's a lot of clothes. Holy shit. Like, that's bigger than I thought it was. 혜인이 치마. 치마가 어디 있지? 이게 아니야. The way she pushed the cart, what the heck? 이게 아닌데. 근데 뭔가 어울리지 않아. 혜인이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페스티벌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Damn, Hedin's really taking this seriously. 에헴, 혜린이 언니가 어딨지? 혜린이 언니가 어딨지? 혜린이 언니가 이걸 골라주면 참 좋겠다. 아니. 혜린 언니가 이 치마를 골라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가죽 자켓이랑. 네. 제가 이 카트에다 담아두겠습니다. 이거 따뜻하겠다. 이런 거 좋아. 따뜻한 거 좋아. 근데 나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야. What the fuck? 혜린이를. Damn, bro. Just makes up a song on the spot. Dude, I'm telling you, man. I love Hedin's style, bro. 담는다. 우프. 일단은 혜린이가 편한 옷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보다 더 편한 옷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진짜 혜린이 같은 옷을 하나 찾았는데요. 귀여운데 편하면서. What the hell? Captain Santa?
파티 느낌도 나면서 멋있고 That's the most 하면서 random sweater. 그냥 찰떡인 것 같아요. 근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입어봐야지 잘 알지 않을까요? 입어볼까요? 네! 혜린이 어딨어? 혜린이 Yo, how did she not notice her? 혜린이 어디? Why she hide it? 어디 가는 거야? They're so. 내가 They're so adorable. What the hell? 골랐지? 우연히. 이거를 찾고 이게 바로. 나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건 내 스타일이다. Oh, I love the color blocking on that piece.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예쁘다. Oh, that's fire.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사실 좀 Number 24. What is that bag? What is that bag? 스타일링 해줘요. 나 빨리 입고 싶어. 아, 잠시만요. 곧 돌아올게요. 아, 입고 싶어. 입고 싶어. 예! 귀여워. 아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 that's so cute. 여행 느낌이다. 뒷모습. The tiny backpack. 좀 작은 거. Yeah, I was gonna say like what the fuck? Isn't backpacking with the big ass like bags with hella pockets and? 어려운 걸? 아니 언니 이 중에서 고르는 거. 네 언니가 입고 싶은 걸 입어요. 너무 귀엽다. 그 말이야. 진짜 잘 어울려. 이야. Honey's fit is so adorable. The overalls, man. 좋아. 짜잔. They all have like really distinct style, man. 연말 파티는 Yo, why she low-key look like a minion, bro? And she's holding a minion. 반짝반짝 포인트 제일 중요해요. 자켓 너무 마음에 들어요. Yo, Minji's fit is fire. Jane looks tall as hell. 아, 너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Oh my god. Yo, I love the colors in Honey's fit. The yellow Converse, the orange long sleeve, the orange and white long sleeve, the Carhartt overalls. 바다에 발 담그는 여기 바다 편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신발까지 벗고. How the hell did she take off the chucks so easily? Those are the high top chucks too. 나 편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ro, I have these chucks, and they're such a pain in the ass to take off. 머리 차가워. 차가워. 어디 들어가지 마요. 그런 감성. She looks so cute. 시간이 없어. 다 골랐어? 어, 나 아직 좀 남았는데. 힙한 캐주얼 하나 골라주고 싶은데. 똑같이 키우는 거 급해. 아니야. 아니야. 가요, 가요. 다들 하나씩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확실히 마음 정한 건 있거든요. 근데 살짝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오. Oh, that's swaggy right there. 아, 갸갸. 어, 너무 잘 어울려. 갸갸. 갸갸. 예쁘다. Oh my, this fit is fire. Oh my, the layering, bro. Yo, their style is really on point. 그러니까. 그러면 It's so unique but so cool. 아마 개소리는 예상 못했을 걸요. 제 모델 혜린이는 I love that hat too. 홈 파티를 버킷리스트에 골랐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이거랑 이 색깔이 이렇게 매칭. 컬러 매칭. 컬러 매칭. 아무리 생각해도 개소리는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Dude, I love the colors. Yellow, green, beige socks. That sweater fits perfectly too. Like, perfectly baggy. Bro, I love Danielle's outfit, man. The long dress with the long... Is that a cardigan or something? 저는 또 스타일리시함을 놓치기 쉽지 않았어요. The cap. 롱스커트인데
굉장히 이게 스판이 있는 룸스커트. 그리고 본 여기 호피 무늬. This fit is actually so fire, bro. Like, 지금 단 여행 중이야, 여행 중. You wouldn't think it would work with like all the crazy pieces, you know, but. Yeah. I don't know, man. Yeah. 민지 미래 버킷리스트. I love her pants. 반짝반짝 뭔가 반짝거리는 거 연말 파티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 재킷이 약간 반짝거리고 그리고 목걸이 완전 반짝거리예요. 맞아. 오. 완전 어울리는 청바지. 근데 뻔한 청바지 말고 뉴진스잖아요. They're new jeans. 좀 핫한 느낌으로 해야 되니까 선글라스 완벽하게 wow, I love the sunglasses. 컨셉으로 부츠로 마무리. 예. 언니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뭐였죠? 가을 밤 바다에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가을. I don't know if that's a walk on the beach type fit. 비닐을 씌워줬어요. 저번에 한번 한이 언니가 멜빵 바지를 입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우. 도저히 안 입힐 수가 없어서 찾고 찾아서. 짜라라, I love Honey's fit.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이 들지. 아,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약간 아, 아, 아. Oh god. Oh, that's awkward shit. The awkward high five. 헤이니의 버킷리스트가 뮤직 페스티벌이었고. Dude, I like Kian's fit too. 빈티지스러운 스커트와 이 부츠와 뒤돌아주세요. I love her glasses. 이 세 박자가 너무 잘 맞고 여기 선글라스랑 이 팔찌까지 해서 톤이 다 비슷해서 되게 잘 어울리는. They do, bro. The color, dude.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감사합니다. They should just style their own outfits at this point, bro.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꼭 우리끼리 입혀주고 가자. 아, 좋아. 아, 좋다.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와. 오늘 홈파티부터 해볼까? 해볼까? 좋아요. Let's go, girl. 홈파티. Let's go. 아, 딴딴딴. 로로로로. 로로로로로. Next. What is this? Is it a spooky house? Horror? Con- 우리 토끼들 어디 있어요? 어떡해? 토끼는 What the heck? 우리가 구할 거야. 두고 봐. Yeah, that was nice, man. Dude, their style's on point, bro. Like, I have a really like newfound appreciation for like these. I guess you could describe it as like. Like out, kind of outlandish fashion pieces, like with the mixing and matching and stuff. Like sometimes it really works, bro. Like even though it looks weird to like maybe the untrained eye, you know, their fit, these fits were really good. Like genuinely, like they weren't just randomly thrown together either. I really liked them, man. But anyways, see y'all later. Peace out.